안녕하세요. 저는 페인트 골프 코리아 대표 홍도현입니다. 우선 페인트 골프라는 브랜드는 2017년도에 그 크리켓이라는 스포츠에서 데이비드 페인터라는 크리켓 선수가 있어요. 본인의 이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직접 이제 브랜드를 세워서 제작을 했고요. 또 2021년도에는 골프의 장인 마이크 포시와 손을 잡고 골프 회사 페인터 골프를 설립했습니다. 2021년도 이제 런칭을 처음 시작하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21년도 작년 대비해서 약 590% 정도의 매출 성장이 있었고요. 또 내년도 목표로는 올해 대비 또 이제 250% 정도 추가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직장이 스포츠 업계고 그 다음에 골프 업계에 있으면서 약 7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이 골프 시장에 점점 관심이 생기고 또 궁금증도 많고 원래 그 브랜드 이런 걸 찾아보고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그 미국의 용품 리뷰 업체 마이골프스파이라는 곳에서 2022년도에 어떤 저도 모르는 생소한 브랜드가 1위를 했더라고요. 그 브랜드의 관계자들한테 연락을 돌리면서 수소문 끝에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 포시라는 분하고 연락이 닿아서 최대한 어필을 했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끈질기고 열정 있는 모습을 보여서 같이 이렇게 연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우선 요즘 나오는 그런 골프화들은 정말 그 어페럴에 맞게 패션에만 되게 중심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전 보였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 그라파이트 추진판이 있어요. 이 신발 그 미드솔과 아웃솔 사이에 이제 이 그라파이트를 사용해서 골퍼가 스윙을 할 때 지면 반력을 이용해서 퍼포먼스를 최대로 끌어내서 어떻게 보면 더 볼을 세게 침으로써 비거리를 더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요. 하나, 둘, 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스윙을 하면서 발이 돌아가는 그 방향 그대로 로테이션 되는 그 방향 그대로 그 골퍼의 몸을 자연스럽게 회전시켜주면서 안정적인 스윙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샘플을 받아봤을 때는 그렇게 한국인 발에는 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발볼이 좀 좁았고요. 조금씩 이제 신어보고 그 디자이너분하고 조정을 하면서 발볼도 아시안핏에 맞게 넓혔고 패스트핏, 어떻게 보면 이 다이얼이죠? 그것도 같이 추가를 시키면서 국내 골퍼분들이 훨씬 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신발로 제작되었습니다. 뭐 경영이라고 하기보다는 패기와 열정만 많을 때죠. 지금 페인터 골프 얼마 되지 않는 인스타그램도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가끔 오는 그 DM 같은 것도 직접 댓글도 달고 소통하면서 조금 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